갓나와의 명물 요리하면 지옥집 요리. 온천의 분출 증기를 이용해서 산의 진미나 바다의 진미 등 온갖 식재료를 단숨에 쪄내는 것이 바로 이 지옥집 요리. 원래는 탕치객이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쪄 먹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, 이 요리는 고온의 증기로 단숨에 쪄내기 때문에 속까지 충분히 익혀지면서 음식의 본맛은 그대로 살려줍니다. 그런 서민 요리를 고급 카이세키 요리로 발전시킨 것이 지옥찜 카이세키. 새우, 게, 소라, 복어 등 신선한 바다의 진미와 분고 소고기 등 재료가 다채롭고 풍부합니다. 갓나와만의 호화로운 지옥찜 카이세키 요리를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